자, 포스코 엠텍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6.5%, 6.6% 밀려 있어요. 네, 거래대금이 지금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2480억인데, 과연 이제 갭상승 이후에 양봉에서 꼬리가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대로 또 무너질 거냐? 아니면 들어 올려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다시 돌려놓을 거냐의 기준인데요. 프로램 쪽의 수급이 일단은 매도 부분이 좀 확대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뭐 개장 초에 확대됐다가 좀 축소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그 흐름들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선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9,900원에 또 매수하신 분이 계셔서 어떻게 할까요? 쭉쭉 밀리는데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동영상 전략 올려드릴 테니까 잠시 멈춰 계세요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 엠텍의 기준을 짧고 굵게 먼저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 전략 범위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육을 다시 해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범위에서 이제 하방을 잡았다. 하방 인식이 잡혔다. 뭐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9,540원, 9,560원으로 9,550원으로 잡을까요? 그 9,550원 정도의 하방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그 자락이 이탈되면 이제 손절이에요. 그 녹화가 어찌 보면 좀 늦게 형성이 된 거고 전략도 늦게 말씀드리게 된 거고 그럴 텐데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정리. 근데 이제 녹화를 지금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템포가 늦어지고 그 영상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뭐 끝까지 다 보셔야 되니까 참 피곤한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 다음 범위에 이제 그러면 또 보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제 그, 뭐 어디서 편입을 하셨든, 어디서 편입을 하셨든 정례 기준이 잡히는 건데, 그 다음 범위에 아직 오전장이고, 오후장에 뭐 다시금 들어올릴지 누가 아냐. 이제 바닥에서 갭상승 한번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들어올린 쪽이 갭으로 만들어 놓고, 전 거래일의 시간에 의해서 엄청난 초강세를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말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뭐 초강세를 준 것도 아닌데, 갭상승을 만들어 놓은 쪽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또 소진시킨 것 같지는 않은데, 난 오후장에 보겠다. 그럼 이제 개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오후장을 보겠다. 오후장 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바닥이 어디가 잡힐 거냐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9,450원이 바닥으로 잡힐 거냐. 9,450원이 바닥으로 잡힐 거냐. 아니면 더 내려갈 거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는 기계적으로 9,550원 요 자락이 지켜지다가 툭 하고 5분봉에서 깨졌단 말이죠. 정리. 그리고 개장초 상황부터 해서는 다시금 확인을 해서 복습을 해보는, 복귀 교육을 해보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다시 이제 저점 잡는 구간까지 들여다보고 대처를 한다. 그리고 물량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같이 들여다보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정리를 못했다.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 이제 최악의 경우가 개장 초에 저점 9,23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손절을 한다. 230원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정을 잡으시는 게 옳습니다. 이미 벌써 이제 윗꼬리가 너무 달려 있기 때문에 정리 기준이 맞긴 합니다만 뭐 일단은 벌어진 일이고 그죠? 저 복귀 교육을 다시 할게요. 그래서 누구는 수익을 내는데 누구는 손실이 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종도도 명확한 교육 잡아드리고 명확하게 대처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향후에도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VIP방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포스코 엠텍 520 변동성의 확장으로 굉장히 그 흐뭇할 수 있는 기준이 됐는데 시초가가 9,500원이었고 저점이 9,230원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9,500원 시초가 넘길 때 편입 기준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의 기준이 되겠죠.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스타트가 잡히나요?
첫 번째 기준이 이그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이미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린 전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소름 돋는다라는 표현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월요일 날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를 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월요일 날 야간 교육, 그러니까 20일 날 00시 기준이 되겠죠. 00시 20분에 이렇게 해서 전략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요? 휴마시스 미래나노텍, 제주은행, 포스코엠텍, 공구우먼. 변동성 종목에서는 이 다섯 종목 볼수 있다. 2400개 종목에서 다섯 개 종목을 딱 꼽아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20일 날 당일의 기준에 제주은행이 상한가 갔어요. 그죠? 그럼 미래나노텍과 포스코엠텍은 전일 기준에 눌렸죠? 눌림목이 나타났고, 그 포스코엠텍은 강세를 띠다가 이제 꼬리를 달린 거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어요. 거래가 월등히 터지면서 흐름으로 연출돼야 된다 했는데 거래가 이제 제한적으로 형성되면서 기준이 형성됐습니다. 결론은 저도 소름 돋는다니까. 2,400개 종목에서 어떻게 제주은행 그리고 포스코엠텍 이두 종목에서 상한가와 또 21%의 폭등과 또 공급원에서의 변동성의 확장과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제 심야 시간에도 또 교육을 또 해드렸잖아요. 심야 시간에도 왜? 아니 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띄었던 종목이 이름이 리튬이 달린 쪽,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어반 리튬. 그러면서 월요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금양이 월요일 날 얼마? 20%의 폭등이 나오는 그 흐름. 결론적으로 수요일 날 00시 30분에도 똑같이 이렇게 뭐 전략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력 수익 1차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기준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들여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일본의 기준의 그 흐름은 악재가 아닙니다. 일본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악재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시장 전망 가능한 시점입니다. 요거 캡처해서 주세요. 시황으로 요거 가져갈 거니까. 요거 캡처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밑에 동영상 화면까지 다. 그렇게 해서 동영상 전략을 11시 54분에 야간 교육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력주에 대한 비중, 요것도 캡처를 요대로 해주세요. 새벽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종목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다섯 종목이에요, 딱. 다섯 종목. 그 다섯 종목에 포스코엠텍과 공고우먼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저점 대비 돌리긴 했는데 기준 거래량이 안 맞아.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요. 기준 거래량이 안 맞아요. 결론적으로 포스코엠텍은 1,500만 주를 설정했는데 뭐 당연히 갭상승 13%니까 거래가 실린 거죠. 거래가 실리고 미끄러졌어. 10%까지. 그러고 나서 다시 시초가를 넘깁니다. 9,500원부터 따라 붙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9,500원 따라 붙어가지고 6% 올랐고, 거기서 고점에서 이제 꺾여 내려올 때, 21%에서 꺾여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우리가 오버나잇 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시간 내에서 만약에 매매가 월등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시간 내에서 들여다볼 수는 있었다. 왜?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부분을 예쁜 공주님이 시간에 거래해서 올려주셨거든요.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 플러스 4%로 끝났거든. 시간 외에서. 포스코엠텍 시간의 거래 좀 캡처해 주세요. 응? 시간의 거래. 그래서 전일 그 예쁜 공디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간에 상한가까지 이렇게 뭐 매수 전량이 일단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미끄러진 부분이 있죠. 응? 결론적으로 시간에서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또 금양, 그리고 포스코 엠텍까지 변동이 나왔어요. 미래나노텍은 희한하게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이 됐고요.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 전략 부분들을 다 올려드렸어요. 전략을 다. 제주은행,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에 대해서 종목 검색기에서 어떻게 발굴을 했고 또 전략은 700만 주의 양봉이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하이드로 그 제목 동영상 다못 보실까봐 제목만 해드렸어. 하이드로리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봉이에요, 양봉이에요? 음봉이네. 계장초에 살짝 올라가서 그때 따라 붙었어도 음봉이네. 그럼 전량 매도 손절. 만약에 들어가셨으면 손절. 그리고 우리 기준에 안 맞잖아. 이걸 어떻게 손절을 해? 손절 아니 뭐 손절 매수를 했어야 손절이지. 어반리튬 마찬가지예요. 어반리튬 갭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미끄러져서 음봉이야. 만약에 9%에 17%까지 올라갈 때 따라 붙어서 밀려지면요. 미끄러져 내려오면 손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지. 손절이죠. 응? 손절. 제주은행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은행 이슈가 있고 고금리 기준에 예대마진 증가. 보합에서부터 제주은행 유통물량이 적죠. 응? 대주주가 79.9%란 말이에요. 유통물량이 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보합에서부터 들어올려요? 따라 붙었어? 고점에서 꺾여?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럼 포스코 엠텍도 똑같아요. 지금 매수 사인도 나갈 수 있어요. 어떤 기준에? 저점에서 돌리는 기준에서. 거래량은 터졌잖아. 1500만 주 기준 잡아놨는데. 아니, 뜬금없지 않아요? 거래대금 거래량이 월요일날 하이드로 리튬 상한가 갈때 650만 주뿐이 안 터지고, 그 다음날 380만 주인데, 딱하니 올려드리는 게, 밑도 끝도 없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포스코 엠텍 1500만 주 터지면 들여다보십시오. 안 터지면 못 보는 거지. 그래서 터졌다 안 터졌어? 터졌잖아. 터졌으면 어떻게 해? 땡큐 한 거지. 그럼 지금의 기준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는 야 이렇게까지 갭상승 크게 나오지 마라. 적당히 나와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아우 제발 이거 상한가 가라 오늘.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아니 들어가게 된다면 상한가 가라고 들어가는 거지. 뭐 시가총액 3,900억짜리 상한가 가야지. 못 가면 수익 뭐 얼마나 나겠다고 여기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냐고. 다만 비중은 1% 수준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 거예요. 비중은. 설정 범위를.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엠텍을 여기서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요잘하게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9,400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9,4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서 2% 대략적으로 9,600원을 넘기면 우린 따라 붙는다. 9,600원을 넘기면. 그 기준은 뭐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육 기준을 싹다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뭐 하이드로 리튬이 됐든 제주은행 어제 상한가 간 월요일 날 상한가 간 하이드로 리튬이 됐든 화요일 날 상한가 간 제주은행이 됐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종목군들 뭐 핑거스토리야 3일 연속 상한가를 가요.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된 이후에 3일 연속 상한가를 가. 그럼 얘네들의 기준은 뭘까? 그냥 일봉으로 볼때 저렇게 장대 양봉으로 다 보이지만은 꼬리 달리고 미끄러지는 내려오고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하고 그 기준점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군들 화일약품 8%의 상한가가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기준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 같은 경우 명확하게 그 기준을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계세요. 핑거스토리 19%다 팔고 12% 다시 들어가고 또18%또 팔고 꺾이면 팔고죠. 그러고 나서 37% 수익 났는데 상한가까지 가? 상한가에 70% 차익 실현하고 30%만 남기고 상한가 풀려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상한가죠. 70만 주, 80만 주나 매수 전량 쌓여 있으니까 팔기 힘들죠. 그래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상한가에도 팔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미끄러져 내려오잖아요. 근데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한순간에 밀립니다. 말 같지도 않게. 이따만한 음봉이 발생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날 13% 밀려. 그 다음날. 그13% 밀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래가 둔화돼 있죠. 거래가 둔화되면 들여다본다 못 들여다본다 못 들여다본다요. 이날도 800만 주로 줄어들었어요. 응? 이날이 고점에서 상한가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전량 차익 실현인데 이 미련을 갖고 못 파신 분들은 그 다음날 13%까지 밀리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운 좋게 거래 터져서 움직이면은 꼬리 달릴 때또 차익 실현하면 돼. 근데 이걸 냅뒀더니 더 가더라 계속 갖고 간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꺾여지고 거래가 1600만 주로 훅 줄어들어요.
그러나서 뭐라 그래서 2천만 주 터져야 된다 그러는데 안 터지죠. 근데 거래가 급감을 합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 거를 왜 붙들고 늘어지냐 이거지. 끝난 거를. 끝난 거를.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이런 낭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명확히 하고, 그럼 저점의 기준에서는 어디서 사느냐라고 했을 때, 아, 돌려줄 때 편입이지. 제주은행 이제 기준 잡아서 보시면은 차익 실현도 제대로 하고 재편입도 제대로 하고, 그럼 제주은행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2월 16일 날 상한가 간 날입니다. 18% 갭상승 아니야. 맨 처음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13%대. 오늘 포스코 엠텍이랑 똑같은 거 어찌 보면은 13%에 그럼 거래가 이미 터져 있겠죠. 9,500원. 이거 얼마까지 가요? 이거 얼마까지 가요? 9,500원에서 오늘 고점이 얼마야? 14,500원인가요? 15,000원? 9,500원에서 15,000원 간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사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만에 50% 오른 거예요. 3일 만에 50%. 근데 끊고 매짐이 명확해야지. 누구는 50% 수익 났는데 누구는 또 15,000원에 사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응? 결론은요. 매직 계산기를 그렇게 해서 18%에도 올려드릴 때에도 2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꺾이면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결론은 상한가를 찍었는데 밀려요. 훅 하고 밀려요. 전략 매도예요. 상한가 풀리자마자 2%까지 내려오면 전략 매도라고. 상한가에서 절반이고. 그리고 얘도 똑같이 포스코 엠테랑 똑같이 20일날 야간을 교육해드리고요. 19일날 야간. 16일날이 금요일이고, 19일날, 일요일날 야간을 교육해서 월요일날 들여다보십시오. 20일째 공략 줍니다. 2,400개 종목에서 5개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포스코 엠텍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개장초에 20일날, 19일날은 뭐 꼬리가 달렸고요. 20일날 개장초에 8%또 올라가 있을 때, 시가가 11,000원이에요. 시가가 11,000원이 갭상승이죠. 저가가 1,800원이야. 돌렸을 때 시가를 넘길 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11,450원에서 얼마 가요? 13,750원 상한가고, 그리고 오늘 10%또 들어 올렸으니까 15,000원을 넘긴 거고. 결론은 시초가 돌파, 장중 고점 돌파죠. 그러면 지금 포스코 엠텍이 이 자리는 아니잖아. 그럼 포스코 엠텍은 어느 자락이에요? 이거죠. 장중 저점 이후에 2% 반등 시. 2% 반등이 나오면 포스코 엠텍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럼 9,400원이었으니까 2%면 얼마? 9,600원 넘기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얼마예요? 9,510원. 윤정도 눈이 뒤에도 달렸나? 옆에도 달려있고, 모니터 옆에도 있고, 다 있죠. 거래량은 무관해요. 이미 거래는 터져 있어. 왜? 1,500만 주만 터져도 된다.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잖아, 1,500만 주가. 근데 우리는 그 1,500만 주를 앞전 거래의 마지막 거래 기준에서도 잡는단 말이야. 더 터지는 거지. 더 터지는 거지,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문자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거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소름 돋을 걸 아마. 조금 이따 보시면. 왜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얘가 못 올라올 수도 있고 쭉 뻗어 올라올 수도 있어. 뭐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기준은요, 중요한 거는요, 아니 못 올라오고 음봉이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어려워요. 아얘사 말아요, 사 말아요. 뭘 조급해. 조건이 맞아야 사지. 어떻게 해? 얘는 1%야 그냥. 포스코 엠텍 일동장은 1조라도 넘지. 시가총액이 얘는 1조가 안 되잖아요. 3천억 이제 4천억이야. 그럼 9,600원에 들어가겠다 이거. 나는 윤정두는 예? 지금 난 일찍 사야지. 뭘 일찍 사. 그러다가 못 돌파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손절하면 되지. 그러시면 상관없어요. 손절하면 되지. 밀리면. 얼마? 9,400원까지 밀렸죠, 이번에. 손절 가격은 분봉상 직전 저점, 분봉 직전 저점, 얼마? 9,400원 이탈 시. 보유 물량 100% 매도, 손절입니다, 그게. 목표 주가는요, 9,600원에 들어갔으니까 대략적으로 15,000원? 15,000원까지 보자. 요게 기준이에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거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제 9,600원 돌파하면 매수를 할 거예요. 미리 매직 계산기 준비 좀 해주시고. 어렵습니까? 분명히 원칙이잖아. 윤종도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 왜 윤종도 마음대로 하나 모든 거를?
그럼 안 되지. 윤정도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교육교재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로 썼던 내용이 저거예요. 썼던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의 기준이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지짐이 형성 그리고 재돌파가 될때그 기준을 잡자.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2분의 1, 3분의 1의 기준이면은 시초가의 기준에 몸통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통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저점과 고점을 통으로 볼수 있는 거냐 아니면 몸통의 기준으로 잡을 거냐. 그러면 매직 계산기 보시면 편하죠.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자, 매직 계산기 보시면은 우리 기준가로 9,600원으로 설정을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9,600원에 9,400원의 손절. 뭐 지금도 따라 붙겠다 그러면 9,400원 손절만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고가와 저가의 기준으로 놓고 잡을 때 3분의 1과 2분의 1은 어디예요? 9,690원, 9,840원인데 9,700원 정도를 돌파할 때 거래가 좀 수반되어 주면 더더욱 좋고. 그 거래는 뭐예요? OMA, 20MA. 지금 거래 OMA, 20MA 거래가 수반돼 안 돼. 될수 있죠. 그리고 아예 나는 몸통만을 보겠다 그러면 시가와 고가가 몸통의 기준입니다. 그럼 9,800원을 몸통으로 넘길 때 거래를 수반하고 넘길 때 그때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거 어렵나요? 안 어렵죠? 안 어렵단 말이야.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가 움직이네. 움직인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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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부분에 충분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요 거래량의 얼마 70% 의미 있는 거래량의 200만 주라고 설정을 하고 이 200만 주의 70% 얼마 여러분 대략 150만 주, 140만 주인데 그걸 150만 주라고 설정을 하고요. 150만 주에 또70% 얼마 100만 주의 기준을 잡습니다. 누구의 기준인데 윤정도 기준이지. 그렇게 해서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했다고요. 기준점이 없으면 안 돼. 그럼 지금은 거래가 없는데. 아, 얘기했잖아. 조금 전에 안 보여드렸어요? 거래가 없더라도 저점 대비 2% 돌리면 된다.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또? 앞부분에 충분한 거래가 수반돼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거래가 우리가 원하는 1,500만 주? 그걸 훌쩍 다 넘겼잖아. 싹다 넘긴 상태에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싹다 넘긴 상태에서의 기준. 결론적으로 그 거래를 완벽하게 지금 거래 대금 우리나라 2위로 놓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의 거래량. 여기서 만약에 쭉뭐 진짜 200만 주 터진다. 그럼 얘는 상한가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설정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놓고 본다면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잡는 거야. 손절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3분의 1, 2분의 1 지점을 놓고 볼래. 그럼 얼마나 그랬어요? 9,700원, 9,800원에 거래가 수반되는 기점을 들여다본다. 9,700원, 9,800원. 이게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시가와 저가의 기준에서의 몸통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된다. 몸통의 2분의 1 혹은 꼬리 부분까지 포함한 2분의 1 되돌림의 흐름이냐. 그거는 거래가 이왕이면 실려주고 돌려줘야 된다. 아시겠죠? 돌파 못해. 못 들어가. 문자는 만들어놨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그냥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점. 손절은요. 얘기했잖아. 손절 범위는 오늘 저점 이탈되면 지금까지 정리를 못 하셨다면 저점 이탈되는 순간을 손절로 잡고 지금까지 정리를 못 하셨던 원래는요. 고점 대비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했어야 되는 게 옳죠. 교육은 계속 해드렸잖아요. 한 번도 안 빼고. 최고점 1,150원 대비해서 1%, 2%, 그럼 평균 1.5, 만원 이탈되면 나는 일단 차익 실현할 거야. 이런 기준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1분봉에서 저 편입 설정 범위 기준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엠텍 시간 걸려도 되니까 우리 그 원고 작업 해주시는 분들은 장중에 무료방에 교육하신 내용까지 시간대를 다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세로 줄로 검은 색깔 세로 줄로 올려드려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전략으로 대처가 됐는지, 예? 그리고 연구원분들도 그냥 오르고 있어 대박이네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명확하게 기준 주면 돼. 이게 지금 매수 사인인가?
이게 손절 사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도 모든 종목을 그렇게 하십시오. 기준점 잡는 거죠, 지금. 그 기준점을 잡아드려도 힘들다? 그럼 문자 사인 받는 거죠? 문자 사인 어디서 받아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문자 사인 받는 거는 불기둥은 이제 두명 채워주면 끝이라고 그랬고, 문자를 받는 건 VIP방이고, 근데 이렇게 하실 바에는 아예 VVIP방에 오셔서 전략의 기준을 다 잡아서 대처를 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옳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오늘 기준에 시황 강보합이지만은 끝내준다라고 얘기했고, CPI, PPI, FOMC 불확실성 다 해소됐고, 일본 니케이 쪽의 긴축에도 별 악재가 아니고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가 문제야? 뭐가? 그러니까 얘 우리가 목내놓고 있을 일은 없어요. 1% 기준의 교육, 이런 쓸데없는 교육을 왜 하냐? 비중도 못 채우는 거 아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분봉이 5분봉이 됐든 10분봉이 됐든 뭔 봉이 됐든 이게 일주월봉도 이렇게 똑같아요. 일주월봉도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보면은 거래대금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도 고점에 잡아갖고 물려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어디 이상한 친구들한테 얘기 듣고 죽는 거라 그랬죠. 거래대금 없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빠르게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모든 일주월봉 분봉 다 똑같습니다.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다 똑같아요. 이거 이름 가리고 분봉 아니라고 가려놓고 이거 일주월봉입니다. 똑같아요. 뭐가? 거래대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거래대금 없어도 바닥반등 나오면 2%. 그러니까 손절을 명확하게 잡고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하니까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추세적인 매매를 놓고 본다면은 거래대금 없으면 죽는 겁니다. 아 나는 앞부분에 개장 초에 저런 변동성까지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땡겨놓고 보는 거죠. 땡겨놓고 왜?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그때 추세 범위가 개선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때.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은요. 앞부분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한 저런 변동성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는 결론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기준만 명확하게 잡고 그 기준점대로만 대처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개장 초부터 거래대금 최상입니다부터 해서 여러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그 박스를 설정해서 들여다 보시죠. 지금은 매수자인 나가지도 않는 기준이 돼요. 이제는 현재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1분봉을 놓고 볼지는 이 종목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더 뻗어올라가. 그러면 복귀 교육을 더 크게 더 확대해서 해드리겠지. 근데 주가가 여기서 꺾여서 못 올라와. 그럼 뭐 하려고 해? 방송도 안 갖고 나갈 거. 우리가 최고점에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러려고? 아니지. 오늘 변동이 별로 크지도 않고 수익도 없는데. 아니지. 교육은 월요일부터 다 해드린 거니까. 응? 시간에서도 뭐 건들 수는 있었던 거고, 우리의 원리 원칙대로라면 전일도 꼬리 달려서 다 팔았어야 되는 게 옳고요. 오늘 기준에서도 좁은 공간이지만 거래대금 최상이니까 들여다보고 수익 범위 설정하시는 것도 옳은 거고. 시초가를 넘기는 흐름이 요자락이에요. 요자락을 넘길 때 편입 설정 범위 잡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개장 초의 기준에 원래 들여다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뭐 시초가 넘기는 저 정도 기준에서의 흐름은 편입 설정 범위가 당연히 되는 거고. 조금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뭐 여기까지가 다 매수 구간이 돼요. 실질적으로는 얼마예요? 10,100원이 20%입니다. 10,100원이 20%대 마지막이고 10,150원이 넘어가면 21%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버슈팅을 20% 이상을 오버슈팅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20%만 따라 붙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 2%의 조정이라는 거는 9,95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9,950원 정도가 된다면 이렇게 1,500원, 1,050원, 9,950원 그럼 10,000원 정도에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한다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요 자락에서부터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1차적으로
바닥 인식이 잡히는 게 여기. 그죠? 그리고 이 기준에서 야, 나 여기가 하방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따라 붙을까 고민을 했다면 요 기준점에서 9,000, 뭐 750원? 그럼 2%면 9,950원까지 따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따라 붙었어. 예를 들면. 근데 이탈돼. 그럼 손절이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계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운이 좋게 저기서 따라 붙었는데 쭉 뻗어 올라가면 보셨죠? 대박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어? 근데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 손절을 못 지키신다면은 그거는 변동성 매매를 하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준에서도 요 라인이 이탈되면 여기서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여기서 중립 범위로 바닥 인식이 잡혔는데 요 바닥 인식 잡히고 응? 얼마예요? 9,550원이니까 2%면 9,750원에 예? 9,750원에 편입이야. 어디서 편입이야? 기다렸다 기다렸다 여기서 편입을 했어. 근데 다시 저점이 낮아져요. 손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걸 바닥으로 인식을 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 그럼 어디서 편입을 할수 있어요? 9,600원에서 편입할 수 있는데, 응? 9,600원 여기서. 요 자락이 와야 이제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건데, 안 왔어. 근데 만약에 와서 편입을 했어. 밀려 떨어지면요. 요 자락이 이탈되면 손절이라니까. 그걸 안 지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윤정두가 뭐 마술을 부리나? 어? 여기서 편입하면 대박입니다. 마술 부려?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 내가 회의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1%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종목에서 상한가 추구 이렇게 나와도 그냥 응? 씁쓸름하지만 에이 장난치나 지금 시장도 응? 어려운데 시장 안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고 교육해 드리는 거고 응? 그렇게 해서 차분차분하게 응? 들여다보시고 대처하시고 그 기준 잡으시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요 기준에서 만약에 이제 그 거래가 없더라도 저런 범위에서 그 움직임이 나오면 응? 따라 붙을 수 있다. 변동성의 기준.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그 흐름이 나오게 되면 거래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고점까지 넘기는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이 고점을 넘기는 거래가 200만 주 이상 다시 터져주면. 지금으로선 거래가 이제 계속 둔화되면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최상위에 있다 할지라도 변동성은 이제는 거래가 이제 둔화된 상태에서 흐름이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요. 사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관망이라고. 못 산다고, 지금은. 9,600원 넘기면 그때 볼수 있으면 그때 사시라고. 그때 사면 대박 나나요? 아니, 모르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연구원분들이 어? 33만 원짜리 방을 오픈했어. 그러면 부가세 3만 원 빼고 하루에 만 원짜리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 만 원짜리 수익을 대박 내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돈 벌기가 쉬워요? 뭐 편입하면 누가 막 어이 편입하셨어? 내가 올려줄 테니까 주가 올려줄 테니까 차익 실현하셔. 이렇게 하고 움직이나? 아니죠. 쉽지 않아요. 밑으로 깨져 내려가면 손절 범위 설정하고 순간 올라가서 흥분했어? 안 된다고. 요 순간 올라갈 때 9,580원 문자 나갈 뻔했어. 만약에 난 일찍 사야지 했던 분들은 9,400원 이탈되면 에잇 손절이네. 명확하게 지키셔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다시금 설정 범위 잡아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기준가는 현재 기준에서의 기준가는 9,600원의 기준이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9,400원 직전 저점 대비 2% 들어올리는 그러면 손절 범위도 그 9,600원 대비해서 2% 수준 조정받는 9,400원의 기준을 손절 범위로 명확히 설정해야 되는 게 옳다. 그리고 편입 기준가의 범위는 고가를 돌파했을 때는 20%가 넘어 21%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입 설정 범위를 중립으로 본다. 개별 매매 기준에서 중립적으로 본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잡아내야 되는데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뭐1% 수익량이 크지 않으니까 에? 누적적으로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면 모를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옳았던 거고 평균 만 원에 나좀더볼 거였어. 그러면 마지노선 뭐3% 이런 기준. 손절은요? 요 기준.
나 이것도 조금만 더 보면 안 돼. 나 아까 못 팔아서 내가 억울해. 어? 짜증나. 그럼 오늘의 저점이 얼마야? 9,230원이죠. 이탈되면.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연구원분들이 이거 타이핑 하나만 쳐주세요. 아까 이제 그 질문 주신 우리 회원님 답변에 대해서 9,900원을 편입하셨는데 비중이 얼마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중 조절을 항상 잘 하셔야 되고, 나 이거 몰빵했어요. 많이 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비중이 높더라도 기준은 똑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문자 사인이 나가지 않는 또 방안에 이런 식으로 교육용이라도 이런 식으로 교육용입니다 해서 윤정두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이외에는 말 그대로 관심 종목으로만 설정을 해서 관심만 가지시는 거예요. 개별 매매가 원활하시면 들여다보시는 정도의 수준. 아시겠죠? 그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점이 이탈되고 손절했는데 다시 바닥 따지고 돌린다? 그럼 그 기준에서 따라 붙으면 돼요. 이왕이면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 주면 좋은데 다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매매하고 싶으면 계속 들여다보시고 대처하는 게 옳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종목의 기준에서라도 기준점 잡고 명확하게 대처를 해야겠다 하시는 경우에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그리고 함께 가십시오. 전화번호는 밑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또 연장하셔야 될 분들, 방 옮기셔야 될 분들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방 옮기면 혜택을 준다는데 나 VVIP 방으로 갈래요. 전화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간 혜택 드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셔서 시장 급격히 돌려질 때 제대로 된 수익 범위 잡아가십시오.